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취득세 중과 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8% 그리고 12%로 설정되어 있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기사를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박용주 기자님과 광윤서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정부 다주택 8%,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라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기재부가 바로 당일날 반박 자료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뭐 개편 여부나 방식 등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죠. 반박자료 본문에서도 그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 입장은 현재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에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사례, 관례들을 보면, 전례라고 하겠죠. 이것들을 보면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만약에 기사가 먼저 나오면 항상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반박 자료를 통해서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고, 또 이 연합뉴스가 아무 근거 없이 기사를 발표하진 않겠죠. 아마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좀 말이 오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걸 뭐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이건 이제 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그 전,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인 경우에 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만약 그 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취득세율이 8%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번째 집을 살 때 그 세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취득세율은 12%고요. 만약 세 번째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 취득세율은 8%입니다. 그리고 세 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네 번째 집부터 다섯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이때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12%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과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 세율 체계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 체계이고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를 적용받는 경우에 그 주택 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 이 구간은 2%가 아닌 좀 세분화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에서 3% 사이로 좀 세분화된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이렇게 주택에 대한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는 어떻게 취득세가 과세가 됐을까? 그 취득세율 변화를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단계 단순 누진세율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세율을 적용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 누진 세율이 아니고 누진 단계가 일정 부분이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 1%, 9억 초과 3%는 예전과 같은데 이 6억 초과 9억 이하 이 구간에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단순하게 2%가 아니라 1%에서 3% 사이 구간이 나오도록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세율을 적용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 이 취득세 중과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8개월 만에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체계로.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3주택까지는 이렇게 1%에서 3% 이렇게 세분화된 세율 체계를 가져가는 거고 3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번째 집부터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그 이상이든 이렇게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4% 단일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중과세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게 가지 않고 8개월 만에 없어져 버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지금의 중과세율 체계인 8% 또는 12% 세율을 적용받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식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방식. 이때는 주택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단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적용했었던 방식인데 이때는 역시 주택 취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다만 주택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조금 더 세분화된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 분이 추가로 네 번째 집을 사거나 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이상 이렇게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4% 단일 세율 이걸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두 번째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취득세율은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다만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만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거고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집부터 이것부터는 4% 4%면 물론 이제 1%에서 3% 이것보다는 세지만 지금 8%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중과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4개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한 4%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 번째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예 바뀐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이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해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기 시작했다, 좀 말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거래 절벽이 되고 이렇게 얼어붙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묶었던 세금 부재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풀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의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뭐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증여취득세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그 주택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 이걸 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유상거래보다 훨씬 세죠.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증여받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은 12%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증여취득세가 이렇게 12%로 중과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3.5%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증여취득세까지 만약에 3.5%로 돌아간다면 또 이렇게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어서 아마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2월 과세 규정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팔면 안 돼. 5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그거는 그 기한 내에 파시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을 판 금액에서 내가 증여받을 때 그 금액, 이 금액이 아니라 애초에 줬던 사람, 그분이 취득했던 그 금액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뭐 올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5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이제 그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만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통과된다면 이제 이 팔 수 있는 기한이 10년으로 늘면 증여하거나 증여받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취득세율도 12%에서 예전처럼 3.5%로 가는 게 어렵진 않겠는데 그 법안이 혹시나 통과 안 된다거나 아니면 통과되고 나서도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건 무조건 12% 가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증여취득세가 예전처럼 돌아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 이렇게 정부가 뭐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 정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뭐 폐지하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법. 그러니까 이 지방세법에 이 취득세 중과세는 지방세법 13조의 2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율체계 이거는 11조에 있는데 이 법을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야당이 얼만큼 도와줄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바꾸고 싶어도 야당이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12월 달에 이 종부세 세율체계로 바꾸는 것에 보니까 야당에서 생각보다 많이 도와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취득세 부분도 물론 아주 빠른 시기는 아니겠지만 뭐 내년 상반기쯤이라도 여당에서 정말 야당과 협치를 잘 이뤄내가지고 야당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아주 먼 시기로 봤는데 아주 먼 훗날에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런 시점에 이 취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도 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종부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취득세 중과 제도가 없어져야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이 취득세 중과 제도가 어떻게 폐지가 되고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기재부도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내에서 이런 말이 오간 건 맞는 것 같고요. 실제 개편 방안이 나왔을 때 야당의 도움을 잘 얻는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취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